네, 이번 시간에는 트리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뷰 형태의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트리 데이터는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직접 생성을 하고 프로퍼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accessibility가 있는데요. 웹 접근성 모드의 사용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어 차일드 노즈는 부모 노드를 체크하면 자식도 모두 체크가 되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타입은 XML 데이터가 트리 형태인지 또는 리스트 형태인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커시브와 리스트드가 정지가 있고요. 그다음은 이벤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온 체크박스 클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체크박스를 클릭된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이고요. 온 드랍은 트리뷰 컴포넌트의 특정 노드를 다른 트리뷰로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API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펜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덱스에 해당하는 노드 하위에 상수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인드 노드는 밸류를 통해서 노드를 찾아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팬 룰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픈 클로즈 플래그에 따라서 트리를 모두 스팬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익스텐드 노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밸류를 통해서 찾은 노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트리뷰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리뷰 구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 있는 XML과 아이템 셋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있는 XML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노드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add child를 클릭을 하면 new라는 레이블의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네, 한번더 클릭을 하면 네, 그 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add sibling을 클릭을 하면 같은 라인에 같은 레이블로 모드가 만들어진 거볼수 있고요. 그러면 우측에서 네이버가 밸류 그리고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 1로 설정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스트 2, 세 번째는 리스트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저장하겠고요. 네, 미리 보기가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트리뷰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트리뷰를 생성해서 아이템 셋으로 직접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데이터를 인스턴스 영역에 생성해 놨는데요. 보시면 쇼핑 노드 안에 백 노드가 있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 노드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고 아이템 셋을 바꾸시면 네. 노드 셋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노드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블과 밸류가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시면 쇼핑과 벡터 그 데이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드 셋에서 그래서 쇼핑, 부터 데이터까지 들어오겠고요. 레이블은 레이블, 이거는 분류로 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누르고 프로퍼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데이터 형태가 리스트였기 때문에 리스트로 설정하겠고요. 저장을 하고 네, 이름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설정에서 depth를 입력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입력하고 다시 저장하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트리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리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